저는 이렇게 지플록백에다가 애를 이름을 한 다음에 첫날 먼저 모음을 나눠줘요. 많이 나눠줄 필요는 없고 두 개씩 하면 되니까 요거 두 개니까 우리가 5로 이거 두 개, 이거 두 개, 그다음 여섯 개만 하면 되는 거 이거 두 개. 그래서 여섯 개를 선생님들이 종이도 대고 이렇게 얇은 거 사서 나눠주시고 그다음에 자음도 두 개씩 해주시면 첫날은 이응만 두 개. 왜냐하면 오이 우유 이렇게 만들어 볼 거잖아요. 그러면 이게 좋은 게 집중을 굉장히 잘해요.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할 건데 나 친구들 다 꺼내놓으세요. 그러면 이제 다 꺼내놔. 그러면 자 오이 오이 아직 글자 못 쓰잖아요. 그러니까 못 쓰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. 그럼 애를 맞추라 그래요. 다 맞추는 흔들어 보세요. 그러면 선생님이 다니면서 조개랑 확인하는 거죠. 오이를 어이로 써놨다 그러면 그게 아니지 이렇게 고쳐주기도 하고 가지고 보내서 집에서 엄마랑도 해보라고 해서 이거는 끝까지 안 하셔도 돼요. 한 제 생각에 1학기 두 달 정도 하면은 애들이 이거 없이도 잘 하는데 초기에는 굉장히 유용한 툴이에요. 그래서 귀찮지만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나중에 너 필요 없지 걷어와라 내년에 쓰려고 사실 그래서 없는 것만 채우는데 선생님이 애들한테 줄 수 있는 것 중에 되게 좋은 교육 자료인 것 같아요. 집에서 이렇게 보내고 꼭 가져오라고 엄마한테 써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서 해주시면 좋아요. 아, 그래서 이제 다 끝났어요. 만약에 그러면은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. 자음 받침 없는 자음음 그러면 우리 이게 기역니은 디귿 아야어 이거 글자 음절판 있잖아요. 그걸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애들이 한글을 못 읽는 애들도 이제 외운 애들 있잖아요. 가갸거겨 고기 외웠는데 실제로 가가 뭐야 그러면 못 찾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확인을 이렇게 옆으로 반대로 대각선으로 위에서 아래로 다 하셔야 돼요.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자 고구마 찾아서 짚어봐 그러면 고구마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바지 바다 이렇게 해서 계속 하셔야 돼요. 요거는 꼭 하나 갖고 다니시길 권해드려요. 이거 어디지? 발라출에 가면 1달러씩 옛날에 팔던 그 저기 사진 넣는 거 그거거든요. 복잡하게 붙일 데가 없거나 그 다음에 우리 반에 10명 있는데 8명은 다 잘 읽는데 2명만 못 읽어. 그러면 따로 떼서 데리고 밖에 나가든지 교실을 분리해서 시켜야 될 때 있는데 그때 칠판도 없고 가서 나가려면 힘들잖아요. 그때 이제 이거 딱 가지고 가면 앉혀놓고 시키는 거예요. 자 이게 뭐지? 그러면 소리와 이름을 따로 구분해서 시키는 건 아시죠? 소리가 뭐지? 그 이름은 기역. 이름은 이따 받침대에 나오는데 꼭 이름을 정확하게 하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니은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다 안 했는데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자 이렇게 있으면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. 이거 뭐야? 니. 네, 요거는 다 안 하셔도 이제 이렇게 하면 되니까 나가가지고 그래서 보내드려요. 종이로 해가지고 넣어서 하면 되니까 이거는 되게 쓸모가 많은 거예요. 꼭 하셔가지고 조교 보낼 때도 이거 줘서 보내면 돼요. 갖고 와 시켜와요. 선생님 하는 거 한번 시범 보여주신 다음에 이거를 줘서 못한 애 보낸 다음에 시켜가지고 오라고 하면 이거 진짜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이거는 비싸지 않으니까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